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바쁘게 이 자리에 참작하러 한타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에게 정말 어떤 창작 의지가 있을까? 나는 내가 정말 창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물론 의욕은 강하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동 창작을 하면서 그런 많은 의구심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다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사회에서 아는 건데 거기에 주체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지금 보면 텔레비에 나오는 부하 수위 많은 그런 스타들 반짝반짝 하다가 지나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한 명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를 지도해주고 또 노래를 녹음해주고 또 그거를 다시 편집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자본을 또 투자해주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스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천재 예술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천재 예술가가 이기까지는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창작 예술행위는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시온연극 만들기도 바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바로 이제 그런 훌륭한 창작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절대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이렇게 협조를 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딱 받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밀면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싶은 방향으로 주위에 계신 분들을 믿고 넘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주위에 계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등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확실하게 딱 받쳐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힘을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을 믿고 넘어지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내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계신 분은 눈을 감아도 좋아요. 발은 땅에서 뛰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넘어지세요. 됐다고 생각되면 재밌겠다. 바꾸자. 그렇게 넘어지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충분히 됐다고 생각되면 꼭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됐어 이제. 아니에요. 나는 믿지 마요. 발을 뛰면 안 돼요. 절대로 뛰면 안 돼요. 그냥 넘어지세요. 눈을 감고 아니야 잡을 거야. 달치지 말래잖아. 혹시나 잡을까 하고 뒤로 돌아가. 안녕히 붙인 다음에 그냥 넘어갑니다. 하게 됐어요. 눈을 감아봐. 붙지 말고. 바꾸시고 이제 해요. 상사대학까지 쓰라고? 어때요? 작사. 하나요.
거 한 번씩 할까? 뭘 깎였어요? 아니. 왜? 시작 뛰어요. 아니야. 시작. 여기 뭐 이런 일이야. 선생님, 저희 공부 쉬는 시간 몇 시에요? 문을 깼더니 창문을 깼더니 대장 웃고 연예인이 될 수 없어 어? 아 옛날에 애들 쓰는 거 보니까 잘 씁니다 문제 있으시죠? 그 빼! 문제 그 짓거리 할 때 해서 아니 그 빼라고 이게 제 거예요. 알아. 어, 근데 오빠 동네 알아. 근수를 바로 근수 보고. 딸 있어요. 공기밥 푸가. 잔치할 줄 알았는지. 아니 지금 가이요. 우선이었어. 옛날에는 반합을 잘 하잖아요. 공기밥 푸가 동태찌개 1인분. 아세요. 같이 먹고. 같이 싸고. 난 땄는데 큰 조에서 읽어주세요. 자 같이 공 시작! 공! 공감대방 가진 궁둥이 공순이가 공! 둥지가 모여 동네방네 떠들더니 차! 창피할 줄 알았는지 차! 착착 그만거리고 발 벗고 나더니 면대기 나오더라. 예. 수! 마치고 도 동기들이 기다리는 문의 학교로 달려와서 차 학교를 위한 모의답방이 있으니 차 작품이 절로 나온다. 얼씨구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자 여기는 거의 가사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가사로 한번 아리랑을 불러보는데요. 그거는 책을 안 보셔도 다 아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미량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전또 강원도로 가면 정선 아리랑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리랑 그리고 그러면서도 각 지역마다 자기 특색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통으로 그 숨어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 가사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그러면서도 각 자기 지역의 특색과 그런 자기 각 지방마다의 사투리 구조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리랑을 다 이렇게 창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같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다 같이 나와서 뭐 이제 꽹과리도 치고 그래서 모를 심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일의 속도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흩어졌던 힘들을 모아나가고 그 속에서 노동에서 오는 그런 힘겨움 이런 것들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노래들이 불려지면서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또 일할 때마다 불려지고 또 세월이 가도 또 그런 것들이 그 변화된 노동의 속도나 또 리듬감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불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왔던 이런 과정이 쭉 이렇게 머리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죠. 그래서 후렴구 하나 그러면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가사 선소리 하나 자, 그렇게 한번 불러보죠. 자, 먼저 서울 아리랑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리랑
경복궁을 새로 재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되면 이제 각 그 지방에서 이제 일꾼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았겠죠. 서울로 다들 모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경복궁을 재건했다기보다는 쓰러져가는 봉건 시대의 어떤 그런 위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런 건물의 어떤 그 위압감이나 이런 걸로 다시 이렇게 한번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경복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 각 자기 집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들 또 어린 처자식들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굶고 어렵게 살 거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일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또 시간이 갈수록 밤마다 부담 생각에 눈물도 절로 나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욕이 안 나고 이럴 때 다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면 술 시컷 먹고 한번 놀아봐라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자의 자기 서름, 자기 현재의 심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기 지방의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렇게 또 그런 세월을 또 보냈겠죠. 그런 시간을. 이건 바로 집단 창작의 과정을 그렇게 거치는 거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공동 창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공감대를 가진 공돌이 공순이가. 예. 그 바로 이제 우리가 공감대를 가졌다라는 거는 뭐예요? 같은 공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뭐 같은 공짜가 들어가니까 공통된 먹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공동으로 노동도 하고 또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제 그러면서 같이 생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같은 이야기구나. 너와 내가 없구나. 나도 너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너도 나의 이야기를 이해한다. 그러면 가운데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런 명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네,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바로 탁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바로 땀방울을 같이 흘릴 수 있다. 이런 거는 뭐예요? 같이 일을 하고 같은 노동 속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문의학교에 가면 뭔가 즐거운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고 싶은 동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고 싶다. 그럼 바로 여기서 오는 과정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딱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면 바로 이제 그런 모아진 가운데 흘리는 땀방울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고 그런 땀방울 하나하나가 바로 그 창작들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명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이제 미녀가 만들어져서 불려졌던 이런 과정이나 또 우리가 힘들게 일을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서 창작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공동 창작은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모으면 저절로 나온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창작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그 옛날에 불려졌던 이런 아리랑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자, 요거를 7페이지에 그 가사 한 말로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네들의 불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남정네들의 이야기, 그 수심이 많은 우리네 살림살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또 독립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건복군들이 싸웠던 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때의 그런 선조들의 심정 그게 돼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사말을 불러서 목소리를 키워서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진도안이랑 이 예, 바뀐 거.
무수하게 오늘날에 다시 재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아리랑을 가지고 각자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아리랑을 조별로 선곡을 해서 하나를 정하셔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자 각자 이렇게 한 소절씩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노래를 하나씩 지어보죠. 하나를 가사를 있습니다. 하나씩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개를 다 적으면 아다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 광안도 광복군 대신 광복군을 여행목에 아니고 기철이 아니야 나도 불러나 오세요. 안 깨물었어. 그러면 이따가 가로게 이따가 발표할 때는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근데 밑에 거 그래서 같이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고 노래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동네서 박이죠? 한지박 가지요. 위에 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위에 게요? 네. 왜 전화 왔는데? 괜찮아요. 멋있다. 뭐 창작을 기만하고. 사랑이란 불러나 보세. 따따불 춘다고 손님을 태웠네. 여기다가 캐치 만들고 아니 이런 말로 뭔 일이 있었어? 너가 뛰어넘
너는 맞기만 하니?
여기는 예, 아스팔트 길이에요. 자, 천천히 걸어보죠. 아스팔트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예,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 끝나고 진흙탕이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조심해서 살살 걸어가야 되겠죠. 아, 저기 무릎까지 왔습니다. 예, 점점 차올라옵니다. 넓적다리까지. 어, 마셔버려. 머리에 마시어가지고. 가슴까지 찼습니다. 손까지 차올라옵니다. 예, 가운데를 지나서 점점 가슴으로 나오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 거의 나왔습니다. 자갈밭이네요. 아, 굉장히 또 피곤한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갈길을 지나서 네, 저기 평균대 네, 넘어져서 자갈에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네, 평균대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달려가서 야 좋다 넣어봅니다. 피곤해. 아 기분도 좋고 아, 예, 하늘에는 뭉게뭉게 흰 구름이 떠가고 아주 맑은 하늘입니다. 공기는 정말 너무너무 신선하고 나의 피로를 다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좀 좋게 본 사람이 대해서는 되게 좋게 보여주고 믿게 보인다 하는 요정도 좋아하는 직원을 한 일을 잘하더라도 그런 일을 열심히 똑같은 사람은 아침마다 화장실 한 번씩 꼭 보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다른 거는 한 대학교 좋게 봐주고 아니 아침에 화장실은 꾸짖들이 엄마는 없는데 그런 그래서 늦은 거예요 지금. 지각을 자주 해요. 안타까워서 일부러 이렇게 눈물 막 펑 퍼서 그냥 대화가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차나 떠났는데 택시타워가 없고 그래서 그냥 원산 바로 멀리 잡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차 택시범을 펴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손님 거 기다리면서 쉬워라고 치과 기본을 아니고 그래서 깨끗이 해요. 여기 뭐 손을 쉬었겠는데 그러니까 알겠지 그런 거 같이 예뻐요. 그게 나도 예뻐. 내가 이거 싶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 있어요. 난 띵띵 저형이 때리려고 하는데 참 그런 기분이지. 근데 이 정도에 봤을 거예요. 사실 좀 사실도 해야지. 뭐, 자원고지 이런 데도 가보고, 아르바이트생 가봐도 사실, 일해봤자 돈 벌다기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두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풀이 주고 가야 돼요. 뭐 풀이 주면 점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다 나왔다가 이제, 아, 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지치면서. 저 벽에 묻혀있는 저항이 저항이 여기 가지 지금 뭘 학원이 묻혀서 왜 저렇게 붙여놨어? 그냥 숙세하고 있잖아요. 학원이 나 100만 원씩 어제 출근했어.
그런 현실적 배리가 아니 자신 있잖아요. 굉장히 들어갔는데 조금 힘들면 있다고 나올 수 있어요. 세명 다 앉아서 이제 저게
취직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취직이 됐는데 휴식시간이 돼서 화장실을 가도 화장실이 하나뿐이, 하나이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다가 이제는 그 화장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이 화장실 복지 늘리자. 그런데 그거를 따내갖고 화장실을 늘려갖고 그 해결을 보면 그대로 가죠. 저요? 맞았어요. 희망이 쳐서 이렇게 구하러 다녔는데 이제 없고 그러면서 되게 풀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공장에 내가 갈 곳은 공장밖에 없겠구나 공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택시. 택시는 뭐예요? 택시 타고. 네, 택시가 급하게 간 거죠. 네. 택시를 타고. 늦어가지고 네. 택시 타고. 급하게 가는데. 차가 나갔고는 막 운전수.
그쯤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그 회사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돼갖고 돌아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간단 명령한데. 몇 년 해? 아,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 왜 그러느냐? 그런 시기 저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 형이 주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그러니까 바로 같은 노동자.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된다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요구 조건 어느 정도 성취하고서 사용자는 우리한테 이제 굴복을 합니다만은 다시 그 현장에 돌아가서 다시 그 사용자들이 가는 흔히한 저거 일단 위급할 때 물러났다가 그러니까 일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피곤하니까 피곤해 겨우 졸음을 저거 그러지만 자기가 이제 저기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제 저기를 하지만 그 사소한 이유로도 그 싸움에 든 사람들은 네. 좋으니까 그런 동참을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은 조금 다시 입장에 가는 데까지입니다. 동참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같이 해봤는데 바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그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바로 공동창작이라고 하는 건 같이 작품을 만든다 뿐만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서로 그런 운영에 관한 방식 이런 것들도 같이 익히면서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가 아니고 조금 더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까먹은 시간 때문에 오해 그 참판 보는 거 아는 거 없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취직을 하려고 그래서 그 전자회사 광고들이 뭐 전자회사를 낚아왔어요. 뭐 좋게 나왔죠. 뭐 보너스 몇백 프로, 뭐 몇 시간 근무 어쩌고 저쩌고 하나 저 팩트라고 거기서 들어갔어요. 그때 시상 들어갔더니 근로조건 또 열악하고 뭐 임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그래갖고 그 사용자 그런 뭐 싸웠죠. 자본가하고 싸운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막막하려니죠. 다시는 딴 데를 블랙리스트 올라갔고 다른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은 또 들어오라 그래야 돼. 얼굴은 반반해갖고. 술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였지? 만수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와, 만수라는 이게 술주정맹이가 들어와갖고, 이 아가씨한테 막 추적거리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참 순진한 아가씨인데, 그래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딱 나오고, 나와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자한탄을 하면서. 네, 신자한탄. 저 아름다운 노래를. 사회가 이렇게 이런 사회가 잘못된 사회다 비판을 하면서 예, 좋습니다. 내용을 다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탈춤에 보면 여러 가지 다 다른 이야기인데 주제는 하나 딱 통일되어 있잖아요.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그 전개 과정은 점점 이렇게 고조가 되고 분위기도 고조되고 주제도 더 깊어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각 사업장에서 이게 각각의 총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종합해서 하나의 총국 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 총국 경연대회는 바로 오늘날의 탈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국도 각각으로 흩어져서 그냥 제각기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전체적인 주제나 이런 걸 봐서 흐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가 하나의 공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사업장에서 행사를 하시고 자 지금 두 가지 작품이 나왔는데 어떤 거를 먼저 발표하는 게 좋겠어요? 새 회사를 광고로 보내는데 광고라니까 광고 자기 회사 광고 PR 뭐야? 내가 나가있다가 빨리빨리네요 네가 나와있으면 내가 나오면 다 했어? 아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풍선없이 그럼 지었습니다 안 했어 어 이력서? 이력서 어떻게 나도 알아? 이력서 자료 근데 왜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이력서만 하나만 내도 되잖아 아 예 그러면 회사 좋은 회사는 이렇게 저 실험 과정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말이에요 주 44기 시간제 근무고 월 보너스가 6%예요. 월 보너스요? 뭐 있어요? 예. 네, 그럼 예. 오늘부터 일 좀 하세요. 오늘부터요? 네. 아, 주말에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예.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 전자에서 일하는 거예요? 천천히. 사무사 오게 사무사 오게.
아주 열심히 해. 애인 따로 있으면서 웬 축파예요? 아, 내일 뭐 원재료 아, 시끄러워요. 그만해요. 원재료 폰이 아, 시끄러워요. 아니, 뭐라고? 원재료 폰이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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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 뭐 잔업 있어요? 그 예.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말이야. 어젯밤에 뭐 했어? 그럼 오늘 11시까지 잔업 있으니까 이런 줄 알고 빨리 식사하고 그 잔업 준비해. 저 조퇴하면 안 돼요? 남자친구래 약속 있는데. 남자친구 얼어 죽을 남자친구야. 이게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지. 일들 해.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가. 언니 저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누가? 저 회사 나가야 돼. 한 달 일하면서 예? 열흘은 아버지 죽은 거, 어머니 죽은 거, 삼촌 죽은 거에서 뺑뺑이를 까고 미식을 들어. 너처럼 멍청이 한 달 꼬박 일하니까 그래. 집안을 못 해주라고. 아니야. 너 책임 잘했다 얘. 너 하나 제가 여기 들어와서요. 말도 퉁퉁퉁 붓고요. 잠도 못 자고 맨날 잔업하고 저 더 이상 못 되겠어요. 나도 허리가 좋잖아요. 그래? 언니 그럼 자주 찾아올게요. 그럼 그래. 뭐야 일들하고 뭐 하는 거야 니가? 아, 일하면 되잖아.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일원 해서 못 다니겠어요. 가. 그래요? 갈 거예요. 그래요? 더 나와서 일원 해서 못 다니겠어 정말. 그래. 괜찮아. 다음 내용이 우찜에 주시라는 거다. 내가 이거 할게. 이래. 그만해. 저 여기요. 한 달에 90만 원씩 주고 그렇게 많이 준. 저 저번에 다니던 회사는요, 30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그런 짓은 어떻게 이랬니? 잘했어. 언니가 월급 주고 이뻐해줄게. 이 일은 뭐냐면 사명감이 있어야 돼. 웬 사명감이요? 사명감이 필요하다니까. 무슨 일 하는데요? 우리나라 남자들 생각해봐. 얼마나 고생하니 일한다고 뼈빠지게 고생하잖아. 네. 남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거야, 삶에. 그럼 괜찮지? 그렇게 좋은 일을 시냐고, 우리? 어서오세요, 정사장님! 알아. 어머, 언니, 저 육대들 뭐예요? 어머, 너 정사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니? 야, 그거 똥똥해, 일어나봐. 싫어요. 우리 연기의 숙결아. 안녕하세요. 얘가 오랜만이야. 오늘 신고시켜야지. 미스왕 인사해. 그러자. 안녕하시와요. 언니야. 네. 이쪽 유사장 잘 모셔라. 사장자 얘가 사장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무슨 일해서. 얘가 돈부터 밝히냐? 받았어요. 이 말이 근데 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굴 속눈썹이 갖고 있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그래, 공장이나 착실히 살아야지. 이놈의 신세,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래 한번 하죠. 우리 좀 힘들더라도 좀 열심히 살고요. 앞으로 그랬을 때 찾아가지 말아요. 여기서 나오고 진짜 땀 흘려서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속에서 좀 삶의 기쁨을 사명감 필요하다니까. 전 정신 차렸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힘내를 의미해서 저 아리랑 노래 해봅시다.
합시다. 지조남을 넣어서요.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시리시리랑
힘죽이고 사람 못 살게 그런 거야. 오늘도 현장에서 있더니 어떤 애가 졸았거든. 걔 참 노조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들을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애인데 졸았어. 근데 얘한테 그냥 서면 권고를 내리겠다는 거야. 서면 권고 두 장만 받으면 세 장만 받으면은 해고할 수 있거든. 근데 언니는 뭐 그러는 거야. 관리자가 뭐라고 안 했어 언니한테는? 나 서면 권고 때린다고 그랬어 앞으로. 그래 너 뭐? 아유 우리 회사는 서면 경고 차원이 아니라 더 세게 나오고 있어 이 자식들이. 일부러 들어와 옆에도 그냥 아 일부러 돈을 안 주고서 우리 쫓아내려고 나쁜 놈이 그리고 막 해고시키는 거 있잖아 그래갖고 해고시켜갖고 지금 파업하고 있어 그래갖고 그래? 우린 거야 뭐 그랬어요? 넌 뭐냐? 넌 뭐냐? 그래 뭐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옛날 직장을 구하러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거 들려오는데 진짜 너 닮았다 똑같아 그래 어제가 초등 그리고 저 그 직원 공고 게시판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광고 옆에 그걸 보고서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조건이 이렇게 썩 맞지 않고 또 잘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좀 지쳐가지고 그런에다가 담배를 피는데 어떤 녀석이 이런 종이를 붙이면서 월수 100만 원 보장 막 이런 거 보면서 그걸 어떤 진짜 그런 데 있으면 가보고 싶다 기분이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그날은 힘이 빠져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아까 어떤 형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생각이 나서 가끔씩 생각이 나는 일이었고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그리는 건데 이걸 맞춰서 하게 되네. 오빠 잘한다 우리 잘 됐지. 누구에게 멋있겠다. 그럼 이렇게 할까? 그래 너 시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일체가 먼저 하고 취직이 돼서 현장 생활 일하고 데모도 한번 해. 데모도 한번 하고 잘라서 해고도 돼서 뭐 또 이렇게 취직이 되고 가면 되겠네. 짜볼까? 그래 한번 우리 올려보자. 그래 올려보자. 잘한다. 아리랑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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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좋은 역목이란 해서 오늘 저기 빼먹은 시간들 없이 좀 해서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늦은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연극교실에서 수강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 동덕여대 학보사에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세요? 아니, 동덕여대 학보사. 자기 이름이나 또 자기 별명. 너를 손가락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왼쪽 팔목으로 한번 써볼까요? 미치어. 나 금방 쓰는데. 어? 팔목이었어요? 팔목. 아, 팔목으로. 그다음에 오른쪽 팔뚝으로 한번. 잠시만. 사인을 써서 그런가? 왜 사인? 아, 사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봐. 해봐, 어떻게 해. 아, 해봐요. 부인아. 아, 선배님 이거 알렸어요. 그렇게 잘 안 보이게 하면 안 되기. 크게 하기. 자, 이번에는 무릎으로. 자, 이번에는 눈동자로 한번 써볼까요? 손발 찍어 없어. 손발 찍어. 손발 찍어. 저 낮에 원초적 본능으로.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턱.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엉덩이. 예. 우리 한 번을 가요. 1시 가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몸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은 소파 있죠. 편안하게 사람이 걸터앉을 수 있는 기도 걸터앉을 수 있는 소파를 만드시고 또 한 팀은 서 있는 옷걸이 있잖아요. 저쪽 나와 있는 서 있는 옷걸이. 옷걸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몸으로 같이 해서 몸으로 만드는데 팀이 같이 서요? 예, 예, 같이.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를 만들 수는 없는데 그 물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거를 잘 잡아내서 그 특징을 표현을 하면은 그거와 비슷하게 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아 저거는 뭐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거를? 앉아! 옷걸이랑 옷걸이는 그거죠. 딱 올려봐야 할거 없기도 하고 상의 서 있는 옷걸이요? 서 있는 옷걸이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거 없나? 너무 낮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해봐. 하라는 대로 엎드려봐. 아니 엎드려 엎드려. 서서 엎드려. 서서 서 다리 세워봐. 서 있는 옷걸이 긴 거 여기다 아, 이런 거였다. 여기가 똑같게, 여기가. 등이 똑같게. 여기 숙이고 올려. 여기 올려. 엉덩이 세워야 돼. 아니, 왔어. 다 올라갔어. 여기 좀 약간, 이렇게 해도 돼. 고개를 이렇게. 그렇게. 예. 약간 들어, 고개를. 고개 약간 들어. 내려. 예. 키는 대로 미쳐. 우리 차려내. 아니, 지금. 키가 더 커. 지금 먹는 걸 좋아하네. 아니, 근데. 긴 옷걸이잖아. 안 들으시면 발표할 때까지 한번 들어가야지 그 소파 아, 아니 그냥 해요 모양만 나타내는 거야 한번 그거를 나타내는 거지 모양을 안 되는 모양을 싫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의 모양도 만들고 좀 편안한 그 느낌으로 느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현우 씨가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여기 내리고 박을 이제 조금 더 일단 들어요 예 안 내려 내려 여
치고 언니 좀 더 이렇게 하고 올라타 여기 올라타잖아 올라타 이게 바로 의자야 이 소파 올라타는 다른 사람 올라타야지 자 누구 와서 안돼 빨리 누구 와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바싹 붙고 이 정도 아, 그 사람들이 팔을 딱 기대면 자 해요 이제 발 거예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팔을 기댈 수 있게 소파를 만들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앉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발표할 때는 이쪽에서 옷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람들이 소파 같은가 봐요 네 편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채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옷걸이 이게 평행선 옷걸이 있잖아요 아 행거 저기 옷 있다 화판이 나만 그러네 어서 네 잘 걸려요? 잠깐 걸어 이 옷걸이 괜찮아요? 우리 집 옷걸이 다 가져오는 거죠? 나중에 좋습니다 자 옷걸이 하나 옷걸이 1 옷걸이 2 뭐야 이거? 옷걸이 또팔 들고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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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는 발에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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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도 걸어 바지 걸어 바지 무거운 데 이거 걸어야지 올려놓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올려놔 자 어, 목걸이가 숨을 쉬네 이거. 됐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제일 멋있어? 더 숙여야 되겠다. 괜찮아, 걸어. 이거는 춤추기 거는 거잖아. 걸어. 다양하게. 웃지 마, 목걸이. 잠깐 기다려. 뒤에도 많이 걸었다, 뒤에. 손가락 펴, 손가락이 풀어져, 옷걸이가. 뒤에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 야. 뒤에는 조금만 걸어. 뒤에 사람 눕혀서, 아니, 인조리 좀. 잘했어요? 자, 인조리 잠깐만. 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하나는 그 커피포트에서 지금 막 물이 막 끓고 있어요. 물이 끓고 있는 커피포트. 그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거기서 왜 인형을 이렇게 널려놓고 파는 아줌마들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거기 인형들을 보면 막 움직이면서 우리 막 인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움직이는 인형 하나, 그다음에 커피포트 끓고 있는 커피포트. 그래서 소리도 내고 움직임도 주고. 소리? 만든 다음에 몰라, 소리도 내고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형 할래.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인형해. 우리가 인형 할 거야. 잘했어. 인형이 요즘 인형이 그것도 있다. 인형이잖아. 코카콜라하고 캔인데 인형이 가만히 딱 있다가 웃기고 쭈그러들었다가 확 튀고 나 그거 뭐 왔다 갔다 정지없이 왔다 간다 하면 참자 같은 거. 무릎이 따뜻한 거지만. 자, 잡아봐. 이쪽은 좀 있잖아. 아, 키는 크지. 키는 똑같잖아, 이거. 좀 크게 잡아. 돌리면? 너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는 가운데. 이거 중간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일어나. 형, 원래. 신경을 그냥 줬다고. 가운데 있고. 가만히 있으면 주위에서 막 끼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너 되잖아. 정답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고 끌어 이제 끌어봐 이렇게 아니 그럼 반대
밥술을 해야지. 그냥 김만 나던데. 아니야, 이거 자자면 삐익 하면서 막 종이에. 침이다. 침이다. 물 엎어진 거야 지금? 응, 엎어진 거야. 추워요? 뜨거운 물이. 아, 뜨거운 물. 눌러야지, 태엽을. 태엽을 눌러야지. 눌러주세요. 태엽을. 아, 나 한 사람만 돌리시오. 들으시고 조용히 말 없이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 사람이 돼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사람. 네, 많이. 나랑 같은 사람이다. 나랑 비슷할 것 같다. 그런 사람하고 가서 악수를 하시고 한번 같이 종이를 맞춰서 만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이 되더라도 다른 팀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Yes. 팀도 이거 팀 나눠서 하는 거야? 아니, 팀 자유자유를 하는 거나? 다 던져. 던져요, 이거? 이걸 던져요? 다 던는 거야. 안 돼, 안 돼. 말라? 말 아는 거. 네,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자, 그걸 잡으셨으면은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 다니세요. 자유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같이? 아니. 저기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중간에 그냥 하다가. 그거 그 상태. 걸어다니면서 그 흉내를 내시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현장을 하시라고 하세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하루 뭐 발견하겠죠. 다른 사람하고
미친다. 미친다. 술을 안 먹은 척 하려고 했습니다. 안 먹으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똑바로 관계에서 붙여 얘를 쓰는데 안 된다.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술을 취했는데도 안 취한 척 하는데 역시 술이 취한 모습이다. 네. 통과. 맞아요? 통과? 통과한 것 같아요? 도둑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술 취했지만 안 취한 처음 것, 안 취한 것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네, 자 여기 나왔던 그 특징들이 다 나왔죠. 네, 그런 특징을 잘 평소에 하시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잘. 다음 네, 뭐가 부대야? 빨리 가.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애인을 기다리는데 애인이 안 나타나. 야. 주인을 뵈야 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약속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지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 지나도 왜 안 나타나지 않아서 화가 났다. 애인을 기다리다가 바람 맞았다. 네. 읽어주세요. 맞아요? 여기서 약속했다가 애인에게 바람 맞은 사람. 네. 바람 맞았다. 그거는 이제 발 나타나는데 길거리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길거리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없나 그런 걸 볼 수 있고. 아, 나 그거 기다리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팀. 중심 그 수업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사진을 갖고 오라고 전달이 됐나 보네요. 전달이 안 됐으니까. 집에는 못 들어갔어요. 아, 집에 못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생각을 좀 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싫어하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자기의 주변의 인물 중에 또는 뭐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체적인 인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 선정을 하세요.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으면은 앉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자기네 극 중에 등장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찾아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체적인 인물로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 내에서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팀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아직 밥맛이 떨어졌다. 나는 이렇게 할래. 돈 10억 가진 여자가 있고. 거기다 하면 어떡해. 나 이 남자는 싫어. 근데 이 여자는 나는 좋아. 거기다 해야지. 뒤에서 술 먹었잖아. 알잖아. 이 남자는 싫어. 나 이 여자는 좋아. 아니. 나는 김홍남이 싫어. 그렇게 옆에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잖아. 안 써도 되겠다 그러면. 시간은 나가. 나는 하자 봤지. 어떻게 하지? 내가 아니, 당연하지. 나 안 싫어하잖아. 좋아했어. 그 사람의 행적이나 말. 내 친구하는 친구하는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아침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약속을 잘 못했고 교육 수사가 자기가 어른한테 되게 약한 척을 하면서 사람이 상대편에 통을 받는 거야. 사람이 옳지 못하다. 아까 기회 주세요. 다른 말로 불로동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세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난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해달라 이거 좀 해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 못하고 싫어 안 할래 안 할래 그럼 내가 당연히 이거 해 그냥 해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줄 알고 안 하려, 안 하려. 회사 보면 얘도 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다니고, 여기서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듯이. 나 정말 하지 마. 이유는 또 많지. 딱 하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 근데 요거는 아무리 싸도 안 하지. 보통 언니가 되게 많은 거 아니지. 건강식을 말하는 사람이야. 뭐라 그래. 피곤하고. 난 남의 그 착각을. 아니, 피곤한 여자는 몸이 예쁘네. 똑같네. 남자는. 오사해. 뭐, 뭐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주길 바라는 거지. 상대방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라인 감도 나는 싫어하는 사람. 설명한 게?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은 엄청나게 착한 사람을 이용한다고 그랬어. 자기가 어떤 형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정신을 좀 바꾸는 거야. 표정이나 행동이나 어떻게 할까? 아니지, 예지를 만들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요소를 담는 사람으로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해야지.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해야지. 어떤 인물을 만들어놓고 그런 걸 얘기해야지. 그런 걸 얘기해야지. 우리가 그 짜는 게 있어서 세 명의 인물을 설정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짬뽕인 사람은 3명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래도 되는 거고 지금 그걸 만들려면 안 나왔잖아요. 얼굴도 그걸 만들어야겠어. 이쁜데 한 사람의 인물을 그려줘야 되니까요. 세 명의 말 거기 약간 비굴한 얼굴을 모습을 하는 그런 얼굴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나왔나? 대신 손석도 대답해.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저희한테 대답해야 돼. 그 이 영은 그렇게 몇 개만 네, 마음을 주겠습니다.
딱 입술이 올라가거나 또는 뭐 화가 나면 입술이 나오거나 밑으로 내려가 처지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특징이 잘 살아나게 그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선 씨가 저 먼저 미끄리만 보시고 둘이 그 특징이 잘 나타났나 서로 봐주시고 나는 좋아 좋은 사람 그러고서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자 살짝 부분 뒤로 붙일게. 나중에 내 마누라 되면 골치 아픈데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 될, 수도, 너무 예쁘다. 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여자가 어쩜 저렇게 예쁘니? 얘네 마누라 나쁜데. 눈썹 삐져나올 때요. 머리 그래야지. 머리 머리도 나고 저기 주름 살 여기 조금 다른 연못을 하나? 아니 반대 보통 얼굴은 이렇게 그래야지. 아니 괜찮아. 이쪽으로 할 스타일에 여기 번질번질 그 대머리 빛나는 표시라는 여기 눈 머리카락을 그려야지. 저기 됐을 때 에? 오래 가야 되나? 쓰려면 오래 해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만 그리십니까? 쓰는 거예요. 가장 크게 그리세요. 가장 크게 한 사람만 그리세요. 쓰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너무 작아요. 종이 눈을 잘라야 되니까. 종이를. 아니지던. 아니야, 내 얼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무 설명. 가장 크게 온 전체 종이가 다 쓰여지게. 엄청 크게 그려. 밑에 털로. 주걱턱 여기. 주걱턱 내지는 저기 쫄깃턱.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 주걱턱이 거기서부터. 아, 막 그림 그리기 하는 거 좋아해. 뭐 그려봤어. 쉽게 그 커브에 올라갈게. 그 다음 게. 눈에 붙이고 걸려주면 되지. 재진 눈. 예? 재진 눈. 근데 남자친구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야. 언니 시집간 언니? 오해가 없는데 남의 일도 잘 챙겨주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항상 해주고 잘 맞아요. 잘 맞고 잘 해서 그 장난도 잘 치고 잘 웃고 24살인데 되게 귀여운 모습을 되게 잘해. 25살이 아니면 웃지가 않는 사람 있잖아. 방해하잖아.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야 되고 참 누구한테 하잖아. 잘 웃는다. 못 해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잘 웃는다. 막 이렇게 착한 사람. 소아 애들처럼 착한 사람. 왜 말이 안 돼. 금수 씨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얘기하면 되잖아. 좀 너무 못했어. 어머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버리지. 나도 그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인데 내가 술을 먹다 이러면 항상 나 이쁜 사람 이쁘죠? 아가씨 그냥 좋은 사람이 되니까 그냥 착한 사람. 우리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잘해준다는 게 나았잖아. 이해심이 넓다. 그냥 그렇게 그리잖아. 니는 언니가 언니나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분석밖에 줘야지. 미끄러운 게. 와, 진짜 이거. 와, 캡이다.
잘하고 있어. 그거 그만세요. 나 좀 쓰자. 아빠도 치라는 거. 너무 이쁜 여자인데 이거. 이쁜 여자 이면에 깔려 있는 마음이 그런 거잖아. 이쁘지 이쁜데도 만서형 손에 걸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자기 그거 귀에다 맞춘 다음에 그 자기 눈이랑 맞는데 아무데나 구멍을 뚫으세요. 그 사람 눈으로 하면 아마 안 보일걸요? 뭐라고?
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의 특징,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탈춤 어떻게 췄을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탈춤을 한번 춰보겠습니다. 몇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손을 우리 그때 오금지, 그 오금도둑 하는 거 많이 배우셨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다르게 한번 해보죠. 이거의 장단은 탈형 장단입니다. 그 장단 먼저 한번 해봐요. 덩닥기, 덩닥 얼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금도듬 하는 거 앉았다가 덩닥 덩닥 얼쑤 크게 앉았다가 작게 앉았다가 자 해볼까요? 자 시작! 덩닥 덩닥 얼쑤 덩닥 덩닥 얼쑤 덩닥 덩닥 얼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 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 오른쪽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고, 여기는 직각. 여기와 노토다리와 종아리 직각, 그 다음에 다리랑 직각. 그 다음에 이렇게 정면에서 약간 45도 틀어서. 네, 그렇죠? 자,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세요. 자, 뛰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작. 더! 내려놨다가 들고 내려놓고 왼쪽 덩 얼쑤 달리락 덩닥 얼쑤 덩닥 덩닥 얼쑤 상담하면서 인데요. 자, 이번에는요, 그 탈을 옛날에 놀았던 그런 장소는 그 숲의 공터에서 야간에 횃불을 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원이 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탈춤을 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야 횃불 조명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잖아요. 이글이글 타고 그다음에 이게 높인 데서 이렇게 내려 비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올려 비치는 그런 조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탈이, 또 탈 자체가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게 아니라 특징, 그러니까 뭐 양반이면 양반, 뭐 각시면 각시, 땡중이면 땡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굉장히 과장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거라서,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탈이 이렇게 표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쪽으로 볼 때와 이쪽으로 볼 때 그 탈도 웃을 웃고 울고 화나고 뭐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탈이 특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대사나 또는 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다 과장되게 그렇게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예예 이런 게 아니라 몸도 크게 움직여주고 돌아볼 때도 뭐 이렇게 야 뭐 내 얼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동작을 해주고 대사도 크고 느릿느릿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그 동작에 따라서 이렇게 대사를 쳐주는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개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탈을 이게 쿡 하면서 이렇게 탁 여기 있는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그냥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정면에 있는 사람한테 또 보여주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그다음에 저 가운데 두 번 이렇게 해서 한번 탈을 사방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고개도 같이 시작! 동작! 고개 들고 동! 걷는 폼을 한번 해볼까요? 자, 걷는 거는 덩닥
서서 쉬시면서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숨을 가장 되게 뭐 같이 합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장부터 가로는 읽지 마시고요. 시작.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워서 울고 공부하고 위에 나라 침을 쥐고 남의 나라 침을 쥐고 시부터 시작. 시 넘어가서 야 자세히 둘러보니 시죽 자세히 둘러보니 인물 불안이 둘러쳤으니 태평시장이 무엇으로 태평시장이 무엇으로 장사장이 무엇으니 나도 물건으로 내놨다 물건 무슨 물건 우선은 신경품부터 보라해봐야 군말 사기여 생명을 다니게 주셔서 그 양재 그 양재에 맞아 아 이것은 사회의 사람이 앞서니 이걸 바꾸고 나아봐야 신발을 문장에 내린 지금처럼 허이 예예 너는 뭐 애처먹고 사는 놈이냐 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응 그렇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나는 뭐 직업이 뭐고 살아온 내용은 어떻고 뭐 지금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백수로 있어 내 성격은 뭐고 뭐 이런 분이시니라 자 이렇게 달달달달 해서 이런 분이시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생각하시고요. 자기가 그때 조토로 하면서 무엇을 그릴 거다, 뭐 어떤 사람을 그릴 거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헤이, 사람들아. 올해도 현대공업사가 여러분들 덕분에 일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게 됐어. 이 전문은 여러분들한테